자, 1쿼터 23대 19로 안양 KGC가 리드를 잡았고요. 2쿼터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명운이 걸린 키퍼 사익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2, 3쿼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외국인이 이제 두 명 출전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팀 조합이 더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크레이의 이 장점을 어떻게 이제 승화시킬 수 있냐. 김태술의 3포인트. 오늘 김태술의 어떤 슛 감각이 본인은 어떤 좀 자신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김태수 선수 지금 9점째인데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은. 예. 사이먼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장군멍군 첫 공격을 모두 성공시켰던 양팀이고요. 두 팀의 게임을 보면은 조금만 그런 모습이 많이 전개되고 있죠. 김태형 선수 좀 짧았고요. 사익스 출발합니다. 스피드를 냅니다. 김태술 제치고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다시 외곽으로 오세근 양희정. 저거를 슈팅 모션까지 갖다가 빼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예. 미리 포기를 하는 모습이죠. 사익스 김태술 제치고 미들슛 실패. 오세근과 문태영의 리바운드 싸움에서 오세근의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이게 이제 양정 선수하고의 이제 그런 것을 오세근 선수도 잘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이 루즈볼 된 상태, 물론 지금 중심을 잃었지만은 자 흥분을 해서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수들이 머릿속에 빨리 자기 평형의 중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전개가 돼야 돼요. 예. 어쨌든 양희종과 문태영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이번 2쿼터고요. 라틀리프를 골밑점 연결! 오늘 김태술의 손이 상당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정현, 사이먼, 그 다음에 김태술, 라틀리프. 지금 이 두 선수만이 결국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근의 연결, 이정현, 오세근의 인샷 실패. 자, 이런 골밑샷은 아주 문태영 석점 길었고요. 사이먼 리바운드 다시 한번 석동 기회. 오세근 다시 한번 사익스 골밑 성공. 와 순간적인 엄청난 점프력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뺏기기 직전이에요. 양희정 몸을 알렸습니다. 이정현 사익스 우중간에 사이먼의 깨끗한 석점. 안양 KGC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실책인데 크레이그 선수가 조금 순간적으로 방심한 것이 계속 스코어 차이가 지금 조금 덜어졌죠. 예, 아, 또 뺏어냈어요. 턴오버를 연속적으로 범합니다. 사익스가 질풍처럼 들어갈 때 터치아웃. 자, 지금은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석공기에 보시죠. 사이스 선수의 이건 지금 통크를 갖다가 언더핸드를 지금 바꿔 들어가는 네. 모습. 자, 또 시원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문태영을 조금 의식하다 보니까 점프가 좀 사이스 빨리 뛰었었는데. 사이스 선수도 오늘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게임이거든요. 네, 그럼요. 이게 지금 YG로 교체냐. 직업은 잃는 건데 물론 프로지만 지금 이제 그 YG가 경기장에서 예리한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과연 사익스의 오늘 경기 이후에 사익스 선수의 지금 이 다리에 맞았기 때문에 원심이 지금 바뀌는 순간이죠. 예. 자, 작전 시간 요청이 됐고요. 오늘 첫 번째 코트 리포팅 김선신 아나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선신 아나운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안양 KGC 김성계 감독은 오늘 30일 삼성전 경기 이후에 에릭 와이즈 선수로 갈 것인지 사익스로 갈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전 사익스 선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경기에 임하겠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해 저는 순순히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 전 에릭 와이즈 선수가 이곳 잠실실내체육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두고 안양 KGC 구단 측은 굉장히 당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결과를
실체를 알아보니 이 에릭 와이즈 선수는 사이먼 선수의 친구가 경기를 보러 가자고 해서 단순히 단지 그냥 경기가 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 경기장을 찾았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KGC 구단 측은 어쩔 줄을 몰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찌됐건 이 운명의 장난 와이즈일지 사이스일지 그 장난의 끝은 오늘 경기 이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아니, 처음에 이제 와이즈 선수, 이거 자막을 한번 보시죠. 사이크스 행보입니다. 참 매너가 좋은 선수인데요. KGC 2라운드 2순위로 합니다. 사실 블레이클리 교체 이제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이크스가 좀 더 흔들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역시 잘해줬던 사이크스였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블레이클리의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교체설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지금 슈팅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꼭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압감이 사이크 선수한테 느껴졌어요. 저는 느낄 예. 때. 자, 사이크스도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태서 바운스 패스 들어갈 때 라틀리프가 놓쳤어요. 지금은 아주 패스가 좋았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속여서 결국은 라틀리프하고의 호흡은 맞지 않았어요. 사이크스의 현재 심정은 물론 이제 보도를 접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동안 2, 3쿼터 열심히 뛰었었고 뭐 팀이 원하는 방향 아니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국 생활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이크스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자, 크레이기 강력한 손질로 뺏어냈고요. 라틀리프의 헤드 성공! 이 외국인 듀오의 석공 기회를 살리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라틀리프의 세컨 리바운드 샷이 있었지만 크레이그 선수의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실수를 오세근 선수한테 예. 하나 스틸을 해냈죠. 사실 요새 이제 크레이그 선수가 호쾌한 덩크보다는 이 어시스트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과감한 슛 시도를 못 들어가게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양희종 30대 26 앞서 있는 KGC 오세근. 자, 사이먼 이어받았고요. 문턱 넘어집니다. 결국 공격권이 삼성으로 바뀝니다. 큰일 나게 되고 말았어. 24초 바이런시를 걸렸던 사이먼이고요. 네, KGC도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과정에서 조금씩 신체계 연결이 되죠. 지금. 예. 네. 마지막에 문경 선수가 볼 몸에 안 닿으려고 네. 네. 몸을 트는 장면이 있었고요. 린 맞고 안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오늘 삼성의 1쿼터도 마찬가지고 2쿼터에도 야투 부정합. 예. 네, 이것이 최근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이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사이먼 들어갈 때 슛 동작에서 파울이었고요. 삼성 측은 그 직전에 지금 이정현이 예. 이동섭 쪽으로 드리블을 치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손을 네.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뭐 얘기고요. 그 직전에 이제 파울 장면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민 감독의 좀 어필인데요. 이정현이 손을 쓰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벤치에서 볼 때는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럴 예. 수 있죠. 예. 자,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슛 동작에서의 반칙을 얻었던 사이먼 선수의 자유투 두 개, 첫 번째는 들어갑니다. 자, 최근 두 경기 30점 이상을 뽑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유독 삼성전에서는 득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사이먼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많은 득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라틀리프와 두 선수는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비에서도 상당히 치중하는 모습을 두 선수가 많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 김태술. 자, 양의지 따라 붙고요. 임동섭. 오세근 어려운 힛이었는데 아하! 이게 엘리오 패스가 됐군요. 네. 크레이그 선수가 좋은 모습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크레이그 좀 게임을 리딩하는 게임을 해줘야지만 삼성의 이 위기 타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예. 임동섭의 좀 어려움을 크레이그 선수가 잘 메워줬고요. 와이브 오픈에 양의정 석점입니다. 두 개째.
있습니다. 양의종 선수가 그만큼 부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이제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7점으로 많이 좀 벌어져 있는데요. 다시 김태수 열렸어요. 안 들어갔고요. 브레이크 리바운드. 벌면서 슛. 오세근의 파울. 크레이프 선수의 탄력이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네요. 자, 리바운드를 뺏긴 이후에 슛을 방어하려는 오세근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7점 차 조금은 벌려져 있는 점수 차인데 김승기 감독이 작전식을 요청했고요. 두 번째 코트 리포팅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선신 아나운서. 아직까지는 서울 삼성이 점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크레이그 시원한 덩크 한번 나와줘야 할 텐데요. 하지만 크레이그 선수는 덩크 최다 7번 실패로 최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 1라운드 때 좀 한 몇 개 실패하고 나서 제가 덩크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덩크 실패가 없다가 다시 제가 지도를 다시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각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He gave me a few pointers. He gave me a few pointers and I've been doing pretty good since then. So yeah, Taysu, he know what he talking about. He got it. 덩크 실패하면 굉장히 선수들이 민망해하잖아요. 근데 크랙 선수 보면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인도 민망해하겠죠? 네,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농담이고요.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Do a three-point shooter get embarrassed when he misses a three-point? You know, it happens. You can't make all of them. You know, so it's when I dunk, I look at it as a. I mean, I care. I see what happened was I took off too far. I was too worried about the dudes behind me instead of focusing on the rim. Okay. So when I jumped, I was like, oh, I'm too far. So I just tried to make it anyway instead of just laying it up. But okay, high five. Yeah, thank you. Low five. Too slow.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레이그 선수가 이 초반에 참 호쾌한 덩크를 많이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이게 또 이 관중들은 또 볼거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요. 가장 이 올스타전에서도 다이내믹한 이 덩크샷을 네. 해줬던 크레이그 선수고 또 김태 선수가 지금 농담 같지만 왜냐하면 보는 변에서는 얼마든지 이 타이밍이라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답을. 예,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사실 무구는 아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전 동부전에서도 크레이그 선수가 덩크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네. 예. 김태우 선수의 계속된 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에도 실패했던 크레이그이고요. 네. 크레이그도 아직까지는 이 몸이 덮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감각적인 어떤 리듬이. 자, 김민호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쐈는데 실패. 자, 주희정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선에서 양의종의 수비가 있었고요. 문태영 다시 주희정. 라틀리프에게 브레이크 골밑까지 걸면서 슛! 힘이 좋기 때문에 장신이 뭐 김민욱 선수가 있더라도 바로 밀고 올라가죠 지금. 예. 예. 크레이그 선수를 보시면 항상 이제 신장을 힘이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깥으로 패스하는 것이 수비 맞고 사이먼 다시 잡았습니다. 사이먼! 자, 자살골이지만 네. 자살골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리바운드 과정에서 쳐내는 상태에서 골이 메이드가 됐어요. 자, 넉점 차 여전히 앞서 있는 KGC고요. 임동섭 왼손으로 돌파. 그렇죠. 결국 슈팅이 여의치 않으니까 돌파를 해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죠. 자, 사익스. 오늘 사익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름이 많이 호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이먼 이정현 오세근 쪽으로 공이 많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지 자. 자, 사익스 터블 클러치! 와,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네, 지금은 완전히 라틀리프의 브락샷을 따돌리는 플레이. 자, 지금 스틸 두 개째인데. 사이먼 네. 쳐냈어요, 양의종. 그렇죠. 다시 들어오는 김민욱에게 안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사이먼이
메이드를 시켜줍니다. 아, 눈 깜짝할 사이 다시 8점으로 벌어지는군요. 재본권에서도 좋은 모습입니다. 라틀레프, 아하! 사이먼을 너무나도 의식했습니다. 스피드를 내고 있는 사이크스. 다시 크랙 제칠 때 크랙의 손을 사용해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아, 이정현이 좀 흥분감을 달래주는 포즈였고요. 사이먼의 슛 이후에 예, 아하. 나오는 것을 리바운드 쳐내는 과정에서 티빈이 예. 되고 말았어요. 야, 이 사이크스 보세요. 10점 만점에 정말 10점 만점에 더블 클러치 장면입니다. 와, 그러니까 멋진 장면이네요. 지금 게임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KGC 쪽으로 기울고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가운데서 삼성이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면 오늘 게임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이크스의 이름이 잘 호명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정말 호쾌한 더블 클러치가 나왔고요. 두 개자의 두 중에 하나 먼저 성공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네. 돌을 만나면 강자는 그것을 오늘 이 KGC는 디딤돌로 가지고 가고 약자인 오늘 삼성은 걸림돌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을 탈출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오늘 삼성이 지금 이렇다 할 어떤 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요. 이 쿼터에는. 자, 10점 차. 오늘 경기 가장 많은 점수 차입니다. 크레이크. 아하, 패스가 어이없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수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지금 예, 무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크레이크도 지금 라틀리프만 보고 가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실책이 또 하나 나오고 말았는데. 자, 라틀리프를 예, 제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오늘은 이 사이프스 사이먼 좋은 장면이 여러 가지가 지금 예. 나오고 있어요. 자, KGC의 공격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키퍼 사이크스. 주의장 앞에 두고 현란한 드리블 과정이었는데요. 다시 이어받고 있습니다. 차클락 7초 밑으로 내려가요. 사이먼 스크린 받고 다시 한번 사이먼이 미들레인 뒤쪽에서 길었고요. 흑쳤습니다. 하지만 이관희가 잡아냅니다. 주의장 삼성이 점차를 좀 좁혀야 되는데 사이크스가 몸을 날렸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삼성의 공격. 하지만 큰 박수를 사이크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이크스의 허슬 플레이는 나를 버릴 거야 이래도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렇죠. 허슬 플레이 같아요. 이래도 나를 버릴래 네. 뭐 이런 거죠. 지금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이 KGC가 스틸을 잘하는 팀이 네. 하나인데 볼이 지금 패스가 되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스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오, 크레이크와 라틀리프의 환상의 호흡이었습니다. 아, 이대 콤비네이션. 지금 두 선수가 계속해서 조합을 맞추고 있는데 예. 내각, 이 바깥쪽의 외곽하고의 호흡이 지금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곽이 침묵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를 계속해서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사이먼 실패고요. 선 맞고 이관희 다시 임동석 힘으로 밀고 들어가기 직전 라틀레프에게 다시 리바운드 2회 성공시킵니다. 자, 이 쿼터에는 크레이크와 라틀리프의 환상의 호흡으로 계속 득점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크레이크와 라틀리프의 저런 호흡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 네. 아, 지금 뭐 뒤에 눈이 달린 것 같아요. 크레이크 네. 선수는요. 그쵸? 라틀리프의 세컨샷 성공하는 장면이었고요. 자, 작전 시간 요청이 됐고 김선신 아나운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으로 저희를 즐겁게 해줄지 김선신 아나운서. 네, 앞서 크레이그의 덩크 실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양 KGC에도 덩크 실패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성곤 선수인데요. 문성곤 선수를 경기 전 만나봤습니다. 문성곤 선수도 덩크 실패로 좀 선배들이 많이 골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놀려준다고. 선수도 각도가 저한테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덩크는 제가 또 이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니까 지도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각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고 싶네요. 농구 몇 년 하셨죠? 한 10년, 한 20년 가까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평생 통틀어서?
한번 하셨을라나 잘. 저 한 번 코칭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니 그리고 사실 덩크가 어렵잖아요. 크레이크 선수도 워낙에 덩크도 슛도 시도도 많이 하지만 많이 또 실패를 하거든요. 저럴 때 좀 선수 입장이 좀 많이 민망하지 않아요? 아 저는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네, 저런 선수도 많이 미스를 하는데 저도 미스를 한다는 게 참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레이크 선수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오늘도 만약에 미스를 한다면? 오늘도 결정적일 때 한번 미스를 부탁한다고. 아, 이 김태일 선수의 별명이 생기기는 각도 김태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덩크의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당연히 지금 그 높낮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이 크레이크 선수가 어떤 때는 넘치는 경우와 못 미치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예. 타이밍 어떤 이제 거리 측정해요. 예. 예, 그다음에 볼을 빼내는 이제 그 기술인데 예, 그런 과정은 얼마든지 단순 선수들 중 외래 느낌이 더 좋다는 경우도. 아, 자 이건 가로채기 성 아하! 자. 그림을 과정해서 사이드라인으로 공을 갖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네요 저 장면은. 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찬스로 이관희 선수가 다시 신체적으로 연결이 되죠. 사실 덩크도 어떤 팀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가로채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팀 파울이 아직도 양쪽 팀이 다 같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뺏을 수 있는 공격적인 네. 수비를 펼쳐야 돼요. 자 이정현 외곽으로 준다는 것이 크레이크슨의 권력과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 또 나가나요. 예. 두 번의 가로채기 기회를 모두 살려내지 못하는 삼성입니다. 첫 번째 이관희 선수가 아, 이 예리한 손질 보세요. 자, 스틸이죠. 아, 정확하게 뭐 여기서 볼 컨트롤이 안 됐어요. 공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아, 뜨거우고 묻는 거죠? 예. 이번에 크레이기 한번 쳐냈었는데 이번에도 잡아내지 못했던 장면이었고요. 공교롭게도 두 차례 연속 가로채기 이후에 삼성이 볼을 또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을 세 번 다 이겼기 때문에 도박에 의해서 행복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신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네. 주요 공격 부분. 뭐 양 팀은 참 공격의 팀입니다. 얼마나 창이 날카로운지 보시죠. 득점 2점 슛 퍼센테이지 KGC가 1위고요. 페인트존에서의 슛과 야투 성공률은 역시 삼성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모두 1, 2위를 나눠 가질 만큼 이 공격 부분에서 양 팀이 정말 매서운 공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목표는 우승입니다. 아, 최근 마지막 정규리그 우승이 삼성이 2000-2001 시즌이었고 KGC는 아직 정규리그 우승은 없습니다. 챔피언 무슨 우승은 있었지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정규리그 상당히 한번 이제 기대를 왜냐하면 선수 라인업에 지금 강병원 선수 이제 부상 복귀를 이제 그렇죠. 앞두고 있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가장 이 국내 라인업이 강한 멤버라고 봐야 돼요. 예. 네. 뭐 현재 KBL 최고의 1, 2위 팀입니다. 네. 1위 KGC와 2위 서울 삼성 뭐 모든 공격의 지표도 1, 2를 나눠 가질 만큼 정말 예리한 창을 두 팀이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보란듯이 외나무 다리에서 공격력을 두 팀이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도박에 의한 행복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삼성이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 세 번을 그동안에 이겼다고 오늘 그냥 이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이. 오늘 김태환 의원이 승리 조건 중에 하나를 전반을 누가 이기느냐를 또 하나 꼽으셨는데 네, 그렇죠. 지난 세 번의 경기 모두 삼성이 전반을 이겼던 전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11.4초 남았지만 안양 KGC가 앞서 있습니다. 1쿼터도 KGC가 앞섰고 이번 전반도 현재까지는 리드를 잡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삼성의 공격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브레이크. 자, 들소처럼 들어가기 직전 외곽으로 빼졌습니다. 문태영의 석점 실패.
크레이그스. 사실은 지금 크레이그 선수가 아주 좋은 패스를 하나 빼줬거든요. 네. 네. 사이크스가 마지막 던졌지만 불발이었고요. 전반을 6점 차이로 KGC가 앞섰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은 전반전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것이 KGC가 좀 더 나은 모습. 삼성은 외곽 슛이 잘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전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반전 그 첫 번째 3쿼터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